자, 집신, 디디방아, 가마, 진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박물관 가야지만 볼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은 박물관에 가도 이게 뭘까 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아, 같은데요. 디딜방을 봤는데도 이게 네, 이게 뭐지? 뭐지?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박물관에서 색다른 체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마마, 우리 조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 박물관이면 다 되는 거래요? 아니라오, 아니라오, 다 되는 건 아니라오. 옛 문화를 볼수 있다면 속초뿐이요. 속초 시립박물관으로 웰컴! 옛 문화를 익히고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새롭게 뜨고 있다. 오감 만족,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다 함께 렛츠고! 여기는 속초 시립박물관. 지난 11월 이곳에 새로운 전시 공간이 생겼다. 속초 시립 박물관 제3전시실은 어떤 곳인가요, 그러면요? 저희 박물관 3전시실은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전시와 더불어서 그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을 함께 어른 전시실입니다. 우리 조상의 삶과 도구란 주제로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할수 있는 체험형 전시실. 옛날 어르신들이 사용한 유물을 관람하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며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인데, 선조들의 삶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뭐 할아버지 옷도 다 준비되어 있고 집신도 있고 그러네요. 가장 그래도 그 전시실이라면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어떤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역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태어나서부터 또 자기 아마 우리 어린들은 모르겠지만 돌 체험부터 해가지고 농사 짓기, 혼례 체험, 그 밖에 다른 집 짓기 이런 것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색다른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속초 시립박물관. 네, 오늘은요. 이곳 제3전시실이 어떤 곳인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처음 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출발! 갑시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통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슬슬 끼워가지고 우리 집에는 지금 아이가 태어났어요라는 이런 장식을 대문 앞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집에는 아이가 지금 태어났구나라는 걸 진짜 출생과 결혼 등과 같이 사람의 일생을 다룬 통과 의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속초 시립박물관 제3전시실. 아이들도 처음 보는 조상들의 삶에 관심 집중. 예전에는 혼례라고 했죠? 근데 남자, 여자가 신랑, 신부 같아요. 근데 뭘 입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진 혼례 체험. 조상들이 입었던 혼례복을 직접 입어보는 아이들. 그런 신부를 기다리는 꼬마 신랑 유기 씨. 아이고, 옷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크로마키 영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끝. 어여쁜 꼬마 신랑, 꼬마 신부 탄생이요. 우리 조상들의 옛 것을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줄 수도 있고, 이곳에 오니까 교실에서의 한정된 수업보다 여기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더 큰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한 것을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탈과 북청 사자가 나와서 같이 노름을 하는 것이 북청 사자 노름이에요. 북청 사자 노름에 사용되던 양반, 꺽쇠 등의 탈을 직접 써보는 아이들. 어머, 정말 귀엽죠? 야, 가서 밥 좀 가지고 오너라. 배도 못 먹어나. 밥 좀 달라. 갖다 달라. 야, 정말 다양한 체험들이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 기대되죠? 네! 기대되죠?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 다음 장소로 이동! 갑시다! 이동! 가자!
내년 1월 17일까지 취약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 3회 운영될 예정인 어린이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처음 신어보는 남학신과 집신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 어때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야, 요즘 집신 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 오랜만에 집신을 보는데 좀 신어볼까요? 유기 씨한테 딱이네요, 딱. 패션의 완성! 어울리니까? 멋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으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가 그냥 와서 관람하시고 자유롭게 체험하라 하시면은 잘 모르시는 분, 지금 아마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옛날에 농사짓던 거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학생들 대상, 저희 속초시에 있는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강사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다 하면서 교육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하면서 우리 조상의 삶을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게 그런 체험을 짜게 된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어린이 민속 체험실. 이게 끝이 아니다. 북청 사자누름에 사용된 탈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여기 얼굴 판을 만들 거거든? 네. 한 손바닥만 이렇게 얼굴 동그랗게 만들고 눈, 코, 입 붙이는 거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아이들에게는 오늘이 색다른 추억이 됐겠죠? 다양한 체험을 해봤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또 이곳에 와서 이런 전통문화 체험들을 해보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와보고 싶어요. 어린이들이 조상의 일생과 속초 민속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 앞으로 마지막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곳은 어린이를 위한 전실입니다.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여기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마찬가지 오셔가지고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꾸준히 계속 홍보를 할 예정이며 저희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들 또 어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또 교육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 내 유일의 어린이 민속 체험실. 조상들이 사용하던 생활도구 등을 직접 만지고 느끼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데 오감 만족 프로그램.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속초 시민 박물관으로 오세요. 그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곳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이 처음 보는 것들도 많고요. 또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조상들의 삶뿐만 아니라 또 속초의 민속 문화도 엿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니까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나들이를 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속초 시립박물관에서는 앞으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